최근 독일 베를린 경찰들이 순찰 중에 한국인을 만나면 감사 인사를 전해 화제인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유독 한국인들에게만 그런다고 하니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데요. 살면서 한 번은 가볼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전 세계 여행객들이 많이 찾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치안이 좋은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독일의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자유로웠던 도시가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죠. 이는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인데요. 중국인들은 너무 시끄럽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며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길거리에서 볼일을 보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이기에 안정적인 치안을 위해 경찰들이 수시로 순찰을 도는데요. 이때 독일 경찰관들이 중국인에게는 불신 검문을 하지만 한국인들만 보면 먼저 말을 걸고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합니다. 해당 일화는 국내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독일에 거주 중이라는 한 한국인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최근 독일 회사로 이직했다는 한 한국인은 독일 베를린에서 무려 5번 이상 경찰관들의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페르가몬 박물관을 가고 있던 중 경찰관이 해당 한국인을 보고 중국인이니 어느 나라 출신이냐고 물었다고 하네요. 순간 인종차별을 당할까봐 조심스럽게 코리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찰관은 환영한다고 인사하고 독일 베를린에 온 걸 고맙다고 말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길 가다 다른 경찰관을 마주쳤는데 국적을 물은 뒤 독일에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죠. 이 같은 경험을 언급하며 그곳에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인, 일본인도 있었는데 왜 한국인에게만 고맙다고 말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글을 본 많은 네티즌들도 공감하는 댓글을 남겼는데요. 놀랍게도 다수의 한국인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죠. 한 네티즌은 해당 글을 보고 독일인 친구의 말을 인용해 댓글 남겼는데요. 독일인 친구에 따르면 최근 독일 주거 단지 전체에 화재가 발생해 39채의 아파트가 완전히 전소되었고 나머지는 연기나 소화수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강한 바람과 불에 잘 타는 단열재가 화재를 부추겼죠. 전례 없이 빠르고 크게 번진 불길이었지만 한국인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망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한국인은 독일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준우 씨입니다. 준우 씨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다 타는 냄새를 맡았고 냄새를 따라 3층으로 올라갔는데 한 집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불이야를 외친 뒤 복도에 있는 창문을 열고 주민들을 대피시켰는데요. 이후 3층을 둘러보던 중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한 분이 있어 직접 업어서 구출했죠. 준우 씨의 선행은 이웃 주민들에 의해 알려졌고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에서는 한국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독일인들 입장에서 한국인에게 작은 호의는 당연하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 것은 해당 사례뿐만이 아닌데요. 독일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의 태도 역시도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한몫했죠. 한국은 중국과는 다르게 깔끔하고 매너 있는 태도로 독일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과 뛰어난 언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 독일에선 한국인 여행객들이 방문하면 환영하는 분위기죠. 일례로 한 독일의 식당 주인은 중국인과 일본인들은 주문할 때도 자기는 전혀 모르는 중국어와 일본어만 고집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다르다. 기본적으로 독일어로 질문하려고 노력해준다라며 폐쇄적인 중국인들과 다르게 개방적인 한국인들을 칭찬한 적도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은 예전부터 여행 가면 그 나라 언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영어로 소통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머문 자리는 깨끗이 하고 나와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해외에서는 한국인은 깔끔하고 시민의식 수준도 높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죠. 덕분에 한국인이라면 어느 나라도 대환영했는데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잘 나갈수록 중국이 숟가락을 얹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독일에서 한국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민주주의 국가도 아닌데다가 선진국은 더더욱 아닌 중국이 코로나로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더욱 심각해지면서 자신들의 만행은 잊은 채 한국인인 척 연기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인들의 거짓말에 순진한 독일인들이 속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